어느 맑은 봄날, 와인을 마시고 있던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이 와인은 빈티지가 문제입니까? 데루아가 문제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마시던 와인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문제가 있는 것은 빈티지도 아니며 데루아도 아니며 와인 메이커뿐이다. 네, 반갑습니다. 빈뉴스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 잼빵 운동빨이고요. 오늘은 한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코르크. 네, 저딴 겁니다. 아, 네. 그죠. 절반을 2시간 동안 지금 디캔딩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나는 디캔더에 넣자마자 바로 코르크를 닫아 넣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왜냐면 이 와인이 버틸지 안 버틸지에 대해서. 예, 이거 참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했습니다. 일단 디캔딩 한 것부터 시작. 마라탕인가요? 아니, 이 와인의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뭐, 디캔딩을 했을 때 어떨지 모르니까, 예. 예, 둘다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러면 뭐부터 할 거예요? 네, 디캔딩 한 것부터, 예. 예. 자, 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비레이션이 일단 있고요. 네, 살짝 있네요. 되게 클리어한 루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끝에 약간 가네 쪽으로 색이 빠질랑 말랑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에가 좀 비치는 걸로 봐서, 두꺼운 품종인데 뭐 색을 뽑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색이 얇거나, 네, 이제 눈물을 보면은 알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눈물을 보면은 두께는 어느 정도 나오고요. 네. 배어 색이 나와요. 배어나오네요. 예, 그러면 껍질이 두꺼운데 색을 이제 뽑아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꺼워서 저희가 조금 알코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껍질이 두꺼운데 색을 뽑지 않게끔 테크닉을 쓴 캐릭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색이 배어 나오는데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거의 뭐 바닥이 다 비칠 정도로 굉장히 색을 옅게 뽑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붉은 과실 쪽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고 약간 드라이드한 느낌의 과실 느낌으로 많이 나요. 꽃향기도 조금 붉은 쪽으로 되게 많이 나는데 약간 좀 되게 뭔가 만개하고 뭐 이런 느낌 되게 풍부한 느낌의 꽃향기보다는 연글기 전 내지는 약간 마른 스타일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오크터치가 충분히 되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과실의 뉘앙스와 오크터치의 뉘앙스가 굉장히 좀잘 어우러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브 뉘앙스, 드라이드 허브 이런 쪽의 느낌이 나요. 뭐 전반적으로 코에서만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꽤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크터치를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거슬림이 거리낌이 없죠? 오네 네. 과실의 뉘앙스랑 굉장히 이제 이걸 왜 퀄리티를 의심을 하신 거예요? 잘 몰라서 이 와인에 대해서. 예. 뭐 가격대가 한 10만 원대인데 애매해서. 예.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입으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선도가 되게 샤프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뭐, 포크터치에서 오는 느낌과 마른 과실 느낌, 뭐, 스파이시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데, 입에서의 느낌이 약간 그, 오크터치 느낌이 프랑스 거를 쓴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100%는 모르겠지만, 세어클레 어느 정도 쓴 느낌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풍만한 느낌을 좀 주고자 했던 스타일의 와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잔은 이잔 모양 그대로 크기만 키울 것 같아요. 그랑크리보르도 네. 봤을 때 디캔닝 안 하고 바로 마셔도 될것 같으신가요? 근데 두 시간이나 네, 했잖아요. 두 시간이면 디캔닝 예, 했죠. 좀 화해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해운대야 사이다. 선도가 생각보다 좀 샤프하긴 해요, 사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이제 그 느낌이 크게 들지 않게끔 케어를 제법 잘한 것 같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좀 튈것 같긴 해요. 예, 조금 더 샤프한 느낌 쪽으로. 그래서 온도를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와인 캐릭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뭐 요리는 어떤 요리랑 같이 먹으면 될까요? 소고기 쪽인데, 되게 막 숯불 느낌의 약간 그을린 느낌이 살짝 있는 느낌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도 이제 팬프라이가 아니라 약간 난로불이나 장작불에다가 구워낸 약간 훈연된 느낌이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오크터치의 뉘앙스가 뒤에 받쳐주니까 그런 뉘앙스는 살짝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산도 확실히 좀 튀네요. 약간 좀 네, 붉은 맛이 쪽으로 좀 되어 있고 색만 봤을 때는 색이 약간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살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든 느낌은 안 나요. 뭐 문구 숙성을 오래 하는 애들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느낌? 대충 뭐 2000년대? 2010년? 2010년 이후인데 2010년에서 2015 사이 네. 좀 넓긴 하지만 그러면 왜냐면 이쪽 지역에 빈티지 데이터를 좀 모르겠어. 그러면 이쪽 지역에라는 얘기는 이제 뭔지 대충 눈치를 채셨다는 이야기 같은데 BDN 같아요. BDN 네, 네. 모던 약간 모던. 네. 네. 그 오크타치 조금 이렇게 보르도 오크타치 네. 해가지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살짝 주는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아요. 아 와인인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떠나서 예,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때 BDM 우리 150만원치 먹었던 그 네. 어느 정도랑 비교해보면 할 것 같으신가요? 가격을 떠나서 그냥 퀄리티만 딱 일단 20만원대들이랑은 뭐 딱히 비교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없는 것 같고요. 근데 10만원 저희가 초중반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클래식들이었잖아요. 가격대 애들이 네. 그래서 걔네랑 비교하기도 뭐 애매한 것 같고 스타일 자체가 틀리니까 네, 일단 모던 중에서 중간? 미들급? 제가 이제까지 마셨던 이제 뭐 모던 애들 중에서 이제 되게 좋다고 했던 게 포지오 디스토키나 이제 마지막에 뭐 지오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그쪽 뉘앙스의 지금 연장선상인데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걔네는 못 미치는 그까진 못 미친다? 네. 그래도 그 정도면 꽤 나름 BDM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는 되겠네요. 이게 깔만한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먹어본 와인입니다. 마지막 또? 네. 사실 여기서 모습을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또 걔 또 되고 온가요? 예 13이구나 맞습니다. 자 와인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팬분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카소노바 디네리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와? 테르타 노라노바 왜 작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사실 준비를 했던 이유가 이제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뭐 2시간 디캔딩을 해야 된다. 잘 안 보여준다. 뭐 그 다음에 엄청 퀄리티 좋은데 왜 그러냐. 근데 일상을 언급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댓글. 일상은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온도 조절만 잘해주면 그래도 이제 케어만 잘해주면 마실만한 와인이라 10만원 초반이면 저는 2013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얘가 뭐 19만원, 20만원. 네,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13이 1호보다 오크타치의 뉘앙스가 훨씬 더 잘 드러나요. 1호가 오크타치의 뉘앙스가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빨리 꺾이죠. 사실 내가 이거 한 이유도 2시간 디캔딩 하면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1호가 그렇기 때문에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도 얘는 버텼어. 그러니까. 근데 1호는 못 버텼다. 못 버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모르겠어요. 13이 더 좋은 빈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호가 그 정도 퀄리티라고 하는 거면 이제 그 지오도 지금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2010년까지 여기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려고 했었던 캐릭터가 점점 퇴화가 되어 간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 같은 경우가 지오도랑 같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지만 얘가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오도 같은 경우가 가격이 더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얘네들보다 20만 원대가 넘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자체가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 모던 BDM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전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15 뭐 한 번 마셔놓고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말 하시는 분 있는데 한 번만 마신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지오도라는 저희가 그 BDM 이제 모아서 마셨을 때 저희 극찬했던 와인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너 겸 와인 양조관님이 카사노바 디네리 여기에서 2010년까지 양조 책임자로 계시다가 그분이 2010년도에 나와서 차린 게 지오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죠.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이 양조 책임자가 나오면서 과연 퇴퇴한 것인가 아니면 2015 우리가 마신 그 빈티지 사실 우리 2015밖에 안 마시긴 했으니까 예, 다른 빈티지는 어떨까 해서 일단 2013이 극찬을 다들 하시니까 예, 구해서 테이팅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뭐 확실히 1호보다 예, 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약간 이런 투박한 느낌이 이거 되게 터프한 느낌이 날 것 같으면 사실 클래식이죠.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박한 느낌이 나면서 투박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주어도나 포지션 소도를 얘기를 할 때는 걔네가 가지고 있는 모던한 느낌 자체가 입에서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비지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과실 느낌 자체도 굉장히 되게 주시하고 되게 잘 익은 느낌의 약간 먹음직스러운 과실 느낌이 났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얘도 약간 그 어느 상상에 약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 느낌 자체는 힘은 다 풀렸는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내려고 하고 뒤에 따라오는 오크터치의 느낌은 되게 그런 이제 새우크 느낌으로 인해서 약간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얘는 저는 만약에 이게 10만원 초반까지면 괜찮아요. 네,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또 똑같은 만약에 좀 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도 저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겠고요. 가격 대비로는 그렇고 2015에 비해서 1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조 책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와인 메이커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와이너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양조 책임자 이름을 되게 타이틀로 달아요. 그만큼 양조 책임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던 계열의 연장 생산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그냥 시발점 수준 예, 딱 시작 단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13은 15보다 다들 좋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급이라고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BDMC고 고급 계열의 와인은 아니에요. 드셔보셨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예, 그 1호를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 저는 뭔지 알았고 근데 생각보다 뭐 이게 풀렸을 줄 알았는데 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응축력이 있고 과실 집중도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지. 그리고 이제 향의 발산력이나 이제 입에서의 타는 부분이나 선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약간 거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막 이런 분 있을 거야. 15도 가면 한 2년쯤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2013에 이 와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던 계열의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의 연장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5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가 이제 프렌치 오크통을 썼을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약간 뉘앙스가 조금 더 이제 새우크 뉘앙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는 안 났어요. 오크터치가 모던이라고 하면 다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BDM 저희가 몰아서 마시는 거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나이에 비해서 빠졌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또 똑같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게 객관적인 겁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반증이 나와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테이스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절대 없는 말 하지 않고 저희가 절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경험이 조금이나마 더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저희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BDM도 맞추시고 오늘도 아니 뭐 이거는 이제 대충 캐릭터가 이제 확립이 됐으니까요. 캐릭터 한번 확립되면은 틀릴 자신이 없지. 사실 15 마시고 저희가 되게 안 좋게 얘기했고 13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13을 또 테이스팅 했죠. 근데 13을 테이스팅 해보니 나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됐고 그러면 2010년 이전에 이 와인을 드셔보시고 굉장히 좋아라 하셨던 분들의 대변을 위해서 2010년 전에 것도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되게 저희 흥미유발을 하는 와인이에요.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냥 너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나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네. 항상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테이스팅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와인을 평가를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와인을 평가하는 와중에 저희 생각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경험, 저희가 했던 투자 뭐 이런 노력들을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그분이 나가기 전 카사노가 디네리는 과연 어떨까? 아, 좀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세요. 예, 예. 지효도 그분이 만들었으면 사실 꽤 퀄리티가 좋게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아까 제가 딱 그 와이너리를 떠올릴 정도로 예. 지금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되게 지효도를 딱 이어서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딱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만들어지는 약간 뭐 그런 과정도 되게 비슷할 것 같고 네, 어쨌건 네.
협찬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 협찬을 해요. 예, 네, 뭐, 어쨌든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도 15보다 나았다. 13, 좋은 라인이지만, 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를 조금 언급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10만원대라고 하셔서, 아, 10만원 초반이면 훌륭하겠다. 10만원 초반이면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굉장히 즐겁게 마실 만한 와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이놈일지 몰라요. 마냥 제가 안 좋게만 얘기했던 애가 그래도 옛날엔 잘했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집은 아니구나. 못 만드는 집이 아닌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010년 전의 것들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고 저희가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